먼지가 되어 이용기 스타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. 맨날 노래도 돌아오네요. 네. 잠시만요. 자, 이거 안 들려. 이거 노래를 다른 걸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노래 말고 제가 다른 거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뭔가 이게 잘못돼가지고요. 제가 당황스러워라. 이게 또 일요일 저녁에 이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제가 그럼요 다른 거 부를게. 사랑했지만 혹시 가능합니까? 사랑했지만 혹시 가능합니까? 사랑했지만 이거 가능합니까? 제가 요거 김광석님 버전으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어요? 들려드릴게요. 긴장이 됩니다. 긴장이 돼.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.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성 빛 속으로 사라져 버려.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.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. 생방송 자주 해야겠어요.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.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. 왜
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 밖에 이용기의 사랑했지만 듣고 오셨습니다. 여러분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CD 아니고요. 라이브였어요. 아 뭐야? 80이죠? 아 걸려. 아 저번에 98점 나왔었는데 아 오늘은 또 82점밖에 안 나오네요. 아이고 좀 더 열심히 할걸.